정부가 거짓 과장 광고였다고 336억 원 과징금 처벌을 내린 5G 서비스. 처분이 내려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고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째 그리 소식은 아직까지 잠잠한 느낌이다. 우리도 당시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유튜브 댓글로 5G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이른 시일 내에 답이 나올 거라 장담할 수 없다. 일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건 맞는데 통신 3사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별도 제기한 행정소송도 있어서 이 결과가 5G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신 3사가 현재 태도를 고수한다면 재판 과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미지수다. 이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2021년 6월.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현재까지 약 1,000명이다. 소송 인단 변호사를 컨택해봤는데 이미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통신 3사가 적반하장식으로 끈질기게 따라붙었다고 한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전부 소송 의사가 있는 건지 혹시 이름만 올린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소송인단 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를 게시하면서 그 내용을 거짓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도합 336억 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 처벌로 통신 3사의 잘못이 입증됐고 그럼 손해배상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 해석과 이후 상황을 따지면 명확히 단정하긴 어렵다. 통신 3사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여긴다는 점에선 공정위와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두 판단이 같다. 다만 공정위가 그 약속이란 걸 단순히 광고에 국한했고 그 점에 대해서 과징금을 먹인 거라면 손해배상 소송인단은 광고를 포함해서 5G가 홍보된 내용 전체를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했다. 계약 자체를 고의로 어겨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까 배상하라는 논지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사가 소비자들 한테 예정되어 있던 채무를 이행을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그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또 20기가 BPS 속도, 우리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주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손해배상 재판의 쟁점이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또 겹치는 상황에서 공정위 처벌 자체가 재판 내용과 일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다. 법리와 함께 고려해야 할 변수는 통신 3사의 과징금 처분 이후의 대응이다. 과징금 처분 3개월 뒤인 지난 8월 통신 3사는 결정을 취소해달라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론상 최대 속도라는 것도 알렸고 지역 등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표시했으니까 거짓이나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만약 두 사안이 직접 관련됐다고 본다면 손해배상 판결은 행정소송의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이 항소 등을 거치면서 몇 년씩 늘어지는 동안 손해배상 소송도 그만큼 밀리게 된다. 이 때문에 소송인단은 두 사안의 쟁점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행정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신사들은 행정소송 결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쪽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만 저희가 주장을 했다면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민사소송도 결과를 봐야 되니까 재판이 이제 딜레이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겠지만 이미 그거 외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제일 기본이 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주장 증거들이 이미 다 재판에서 현출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서 민사소송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용자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 진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통신 3사 잘못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 자체는 재판에서 또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뒷맛이 찝찝한 게 있다. 당시 공정위 의결서를 자세히 보면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와 관련해 얻은 매출액의 1000분의 3, 그러니까 0.3%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는데 이건 책임을 매우 가볍게 본 경우에 해당한다. 아, 여튼 4%면 누가 기준이 싸네. 1000분의 3이라는 적용률은 이거 보면 하위 몇 퍼센트 이런 속하는 정도이고 공정위에서 그렇게 위법하게 심각하게 위법하게 그러라고 안 봤다면 가해자의 이게 잘못, 계좌 측의 잘못을 이렇게 균형으로 할 때 저쪽을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될 수는. 요약하면 소송 일정과 통신 3사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지난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꼭 5G 손해배상 재판에서 소송인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니 만큼 지금으로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다려야 한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전투기 조종사가 놀이기구를 타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